가득 햇살도 좋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수요일 투데이 시흥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호저벌 축제 소식, 시흥시민 햇빛발전소 시민 주주 모집, 2012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장 10개교 확정, 옛 사진 속 시흥을 찾습니다 소식, 동주민센터 소식과 공지사항 준비했습니다. 그럼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매화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 호저벌 일원과 매화중학교 운동장에서 제7회 호저벌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호저벌 축제위원회 주최로 매화동 10개 유관단체와 목감복지관, 도두머리 공부방 등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주요 행사 내용은 호저벌 걷기대회, 뜨락콘서트, 청소년 백일장,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준비됐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조선시대 백성의 구유를 위해 바다를 막아 축조된 호조벌을 생명도시 시흥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정책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00년 역사를 가진 호조벌은 이번 축제를 계기로 우리시 대표 축제로 거듭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호조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녹색성장과는 지난 11일부터 주식회사 시흥시민햇빛발전소와 환경운동연합 공동으로 햇빛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약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투자와 기부금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 초부터 시작된 시흥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은 시민설명회 등을 거쳐 법인 설립과 정기사업 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남부발전에 12년간 생산 전력을 판매키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민 주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11월 11일까지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며 주식 한 주의 가격은 만 원으로 10주 단위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부나 후원을 원하시는 분도 별도의 안내를 받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흥시민 햇빛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연간 약 3만 9천 킬로와트의 전기는 매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약 9톤 정도 절감하게 돼 연간 나무를 1,500그루 심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민 주주 등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청소년과와 시흥교육지원청은 오는 11월 10일 예정인 2012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장이 10개교 242교실로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수능시험장이 지구별로 고르게 지정돼 관내 수험생들이 원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한편 우리시는 201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중 부천 안산 지역에서 원정시험을 봐야 했던 일부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1년에는 관내 수능시험장 시설 5개 교회 방송시설 개선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시는 수험생의 편의와 수능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규 지정 학교의 시설 개선과 교통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보정책 담당관은 시승격 제2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옛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공모사진 속의 옛사진은 현재 시흥시 관내 지역이어야 합니다. 공모전의 주제는 우리시의 옛 모습을 배경으로 촬영된 사진과 우리시와 관련된 인물 풍경을 담은 사진, 옛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해 촬영된 사진 등으로 사진 속에 지역적 시대적 특색이 반영된 사진이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시의 역사를 민과 관이 함께 기록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장롱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 시 옛 사진을 만나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식입니다. 정왕 1동 주민센터에서는 국경일과 기념일이 많은 10월을 맞이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정왕 1동 전 주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태극기 2천여 개를 자체 구입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등 관내 아파트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태극기 사랑 운동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연성동 주민센터는 지난 6일 장곡동 상업지역 일대에서 주민과 함께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일제 단속과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과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여해 불법 주차 차량 계도와 노상 적치물,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함께 벌여 민관이 협치하는 행정을 보였습니다. 과림동 주민센터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과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관내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진행합니다. 이날 진료에는 병원 의료진 40여 명과 한국 라이온스 클럽 회원 20여 명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초음파 검사와 혈액 등의 검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능곡동 자원봉사협의회는 오는 15일 능곡중앙공원에서 희망마을 벼룩시장을 개최합니다. 매년 4월과 10월 셋째 주에 진행하는 벼룩시장으로 당일 물품 등을 기증받아 1365 나눔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와 시화호 대회준비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화성시 소재 포도문학관에서 2011 시화호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시와 화성시, 안산시 등이 후원하며 시화호 사람들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시화호 공룡길 걷기, 별빛 캠프, 생태미술 설치전이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실내체육관에서 16개 클럽 300여 명이 참석해 13회 시흥시장기 생활체육탁구대회를 진행합니다. 교통정책과는 16일 오전 11시부터 포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관내 경정비 업체 193개소 300여 명이 참여하는 경정비 업체 가을맞이 체육대회를 실시합니다. 감사 담당관실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경기도 감사 수감 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일반 행정 분야 등 4개 분야에 22명의 감사관이 참여하며 플리바겐 감사제도와 적극행정 면책 감사제도 등이 운영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동장으로 근무하시다 지난해 명예롭게 퇴직하신 장승달 동장님의 장녀 주연양의 결혼식이 지난 8일 인천시 소재 클래스 웨딩홀에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행사와 날씨입니다. 오늘 행정과는 오후 2시부터 대회의실에서 2011 벤치마킹 결과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일자리 정책과는 오후 2시부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청소년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날씨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 최고기온 21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10월 12일 투데이 시흥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BN 최지연이었습니다.